만약에 영어 교육과를 간다면 목표하는 대학이 있어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고려대 영어 교육과. 아이고, 그렇구나. 정말. 유독 고대 영어 교육과를 꿈꾸는 이유가 있어요? 서울대 영어 교육과는 너무 벽이 높아서 고대도 어려워요. 아니, 고대 영어 교육과 어느 정도 입결? 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영어 반영 비율이 높아요, 고려대가. 1등급 거의 가져야 됩니다. 네. 영어. 작년처럼 뭐 너무 어려운 게 아니상은 거의 무조건. 그리고 수학,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2등급 초반은 받아야 돼요. 2등급 초반. 의대 목표로 계속 줄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뭐 지방의대 기준으로 해도 네. 지방. 그러니까 올 1등급은 그냥 기본이고요. 현실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거는 지금 그렇지. 우리 어머니 아버님 몇 수까지 지원할 수 어머. 있는지를 몇 수까지 지원할 어머. 수 있는지를 여쭤봐야 되는 상황. 재수 말하는 거예요. 아, 재수는 기본이에요. 재수는 기본 깔고 들어가야 돼. 재수는 확정이라는 거 보는 거. 아니 이제 고인 벌써. 아니 의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요? 아니, 의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네. 아까부터 입이 진짜 너무 근질거려서 네. 얘기를 할까 말까 진짜 네. 끝까지 망설였는데 의대냐 영교과는 갈등 상황이 너무 웃겨요. 왜요? 왜요? 왜? 아니 둘 다 갈 성적이 안 되는데 뭘 갈등을 해. 아니 너 고대 차이가 없어. 지금 택도 없어. 아 당연하죠. 택도 없지 당연히. 응, 택도 없어. 아니 성적부터 만들어 놓고 내가 아, 의대 영교과 둘 다 갈 수 있을 때 갈등해. 저는 그럼 합리적으로 이해를 네, 안 했어요. 네, 네. 일단 성적을 올려야 됩니다. 아유. 성적이 둘 다 택도 없어요. 맞네요. 그러면 네. 일단은 영어를 그나마 좋아하니 네. 이걸 더 공부해서 공부의 성취감을 올려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쵸. 기초가 빵빵 뚫려 있는 그러니까. 수학을 너는... 솔루션으로 해서 확 올릴지. 아, 이건 답이 너무 정해져 있죠. 네, 아, 그래요? 자, 티처 스킬. 수학 해야죠. 수학을 솔루션해서 어떻게 확? 너 시험 범위 어디야? 시험 범위. 아니 냉정하게. 수학 상하다. 그러니까 여기 범위가 너무 빨라요. 거기 왜 이래? 너무 빡세다. 지금 중학교 때부터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시원이 목표를 저도 단기적으로 바라보진 않습니다. 네. 정말 중학교 거를 시작하더라도 이제 수학에 또 흥미를 좀 느꼈으면 하는 바람. 아유, 아유 어머님 그냥 아유. 미안한 마음이 있나. 안녕하세요. 어. 똑같다! 아, 스튜디오에서 봤을 때랑 악수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려요 야, 여기 앉아 여기 네 앉아 야 근데 니네 시험 범위가 너무 심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그걸 다 나가려 그래? 물리적으로 가능해? 이게 1년치를 다 본다 그러니까 네 1년치를 다 본다 그러니까 네 큰일 났네 그럼 우리에게 내가 따져보니까 네 니가 공부를 할 시간이 25일밖에 안 남았어 네. 실제로 네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25일밖에 없어요. 그럼 도형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1년 과정에 75%를 해야 돼. 60점. 60점 나오고 있다 그럴 거야? 할 수 있을까? 지원아? 전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 거야? 네. 죽으라면 죽겠어. 죽으라면 죽겠어. 아니,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일이 좀 커져. 죽으면 안 되고 네. 일단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을 만큼 한번 해보죠 네. 어? 네. 생각에 힘을 갖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를 항상 나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잘할 수 있어? 네 아, 오케이 화이팅! 네 시현이가 와야 할 텐데 안녕하세요 어! 시현이! 네 앉아봐 지금까지 네가 공부했었던 것은 완전히 알아? 네 어? 그래? 자신 있어? 네 오! 그럼 내가 몇 문제를 네. 내볼 테니까 네. 그럼 네가 설명을 해봐 네가 아는 대로 잣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네 해봐 양수 애를 구하라. 시현아, 왜 빼니? 이건 잘 모르겠네. 어, 뭐?
네가 지금 구해놓은 건 뭔데? 너 그거 뭐 한 건데? 이 부식을 빼서 그 교점 두 개. 너 지금 반사적으로 빼고 있잖아. 야, 너 지금 최악이야. 너 진짜 미치겠다 내가. 완벽하대매. 어? 괜히 기대했잖아. 너 지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참상이냐면 이 두원을 교점을 지나는 직설방 이거 맞거든? 네가 이걸 알고 있다는 게 너한테 엄청난 치명적인 거라고. 이유를 모르는데 막 빼고 있잖아. 이거는 헛공부가 아니라 악의 공부를 한 거라고. 악의 공부를 어떻게 여기서 뺀다는 걸 기억할 수 있니? 이게 정말 나쁜 행동인 거야. 그런데 이거를 대한민국에서는 칭찬을 받아요. 이 행동을 잘했다 이래. 곧바로 뺐구나. 잘했다. 기억하라 그랬어. 100번 강조했잖아. 빼는 거 잘했어. 이럴 거라고. 너 이거 어떡하지 얘? 아, 나 미치겠네. 무슨 의미가 있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학원 과외 계속 시켜서 이래. 그러니까 받는 거밖에 안 해봤잖아. 시원아, 마음가짐이 바뀌었었어? 네. 네. 좀 다르게 했어? 네.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어? 지금 물리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 왜 이렇게 깨끗해? 어디다가 쓰니? 연습장에다가 하니? 풀었더니 어떤 문제가 틀렸었어? 거의 다 맞췄었어? 네. 와이콜 EX-3 위를 움직이는 거리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게 만약에 만나면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없지. 답은 0이잖아. 안 만난다는 얘기예요. 안 만나는 걸 너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한별씨 0이 아니면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안 만나. 0이 아니면 안 만나? 네. 0이 아니면 안 만나? 네? 네? 0이 아니면 안 만나? 판별식 0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데? 접하는 거. 접하지만 않으면 안 만나? 아, 아니, 0보다 커요. 그걸 외우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돼. 너 앞으로 항상 이렇게 얘기하라고. 안 만난다? 아, 만나는 점은 교점이니까. 교점이 없다? 아, 교점은 실근이니까. 실근이 없다? 아, 실근 아니면 허근이니까. 허근을 갖는다? 아, 루타네가 판별식 0보다 작다? 이러면 된다고. 한 방으로 가지 마. 그건 암기하잖아. 한 방으로 가면 암기고 생각하라니까. 기억하려고 그러지 말고 계속 생각해, 생각.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는 이렇게 과외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저번 주에 너 안 바뀌면 나 술술 포기한다 그랬거든. 나 이제 포기한 게 맞아. 다음 때 또 설명 똑같이 따라한 다음에 좀 완벽하게 해서. 너 그때는 삼진 아웃이야 정말. 삼진 아웃이야 정말. 네. 알겠지? 네. 이유를 모르고 공식만 외우는 습관. 딱 그거야. 근데 한마디 이유를 모르니까 이게 여기 거 얘긴지 여기 거 얘긴지 머릿속엔 뒤죽박죽이야. 너 지금 그렇잖아. 네가 알 거 아니야. 어떡하지? 아, 미치겠네. 아. 40점도 어려울 것 같아 진짜. 근데 지금 들었던 것도 다 모르잖아. 이 등호가 왜 들어가는지 알아? 서로 포함해도 참이 되지. 확실해? 네. 왜? 참 이런 새끼 안 했구만 또. 아, 나 미치겠네 때문에 정말.
생각을 해봐. 생각을. 아, 미치겠네. 아, 어떡하지? 아. 넌 그게 이해가 안 됐으면 카톡에 그게 이해 안 된다라고 썼어야지. 너는 계속 문제 질문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야. 문제 푸는 건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야. 너 그거 안 바꾸면 아, 큰일 났네 얘 때문에. 아, 이 문제 푸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야, 그럼 문제를 속상해 정말. 아, 여기가 와, 병원 정말 크다. 근데 시연이는 어떡해? 이걸 물려받아야 되는데. 어? 시연아, 이 병원에서 수학기 고쳐주면 참 좋은데. 응?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승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크리비스 많이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힘든 걸음을 하셨어요? 아, 시연이가 좀 이렇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일단 그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너무나 잘못돼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사교육 학원 과외 이런 거에 의존되어 있고 그 단어 하나 외우듯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수학을 암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네네. 정말 큰일 난 거거든요. 시연이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러니까 두기다는 누구나 외우잖아요. 2호 10 들으면 2가 5번 더해지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10이잖아요. 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2호 10, 2, 60, 2, 7, 14만을 지금 외워서 답을 내려고 그러고 그래서 답을 맞췄으면 옳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시연이가 공부하는 방식대로 가면 절대로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의대는 뭐 꿈도 못 꾸겠구만. 의대를 꿈을 못 꾸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의대를 간다 못 간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 병원을 네가 물려받아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애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눅들어 있는 느낌이 정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견도 제대로 얘기를 잘 못해요. 그 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제 딸이지만 너무해요. 엄마가요? 예. 저도 얘를 또 그렇게 키웠어요. 자기 주도성이 좀 떨어진, 자율성이 떨어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수학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완전히 대내림이네. 근데 할아버님은 지금도 의대를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 말씀을 한 번만 좀 이렇게 그 믿고 지금 하고 있는 과외라든가 학원이랑 다 끊게 하고 네.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일단은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게끔 모든 학습 주도권을 시연이한테 주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대로는 아무리 가봤자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지금 고쳐질까요? 고쳐주죠. 아직 멀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이게 정말 공부 방법만 바꾸면요. 1년 공부에서도 1등급 나오고 그래요. 1등급 나오고 그래요. 네. 그렇게만 좀 해주시면 예, 네. 훨씬 나아집니다. 네. 훨씬.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금방 좋아질 겁니다. 좋아져서 또 의대에 또 입학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땡큐 가시고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네, 진짜 네. 지금보다는 네. 예. 이 문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뒷변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빗변의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나오게 되니까 저 공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조건 가를 보면 함수 fx가 x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b이고 저식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은 0,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안녕하세요. 시현이 남은 기간 동안 네. 잘 정리하라 그랬잖아. 네.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어? 시현이 우리 지금까지 했었던 거를 돌이켜보면 완벽해졌어? 네. 설명해봐. 모르겠니? 이거야! 계속! 이제 안 그럴 수 있잖아. 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몇 가지를 또 테스트해 볼 테니까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네. 어? 네. x의 a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2차 함수야. 네. 그래 어차피 이렇게 증감수일 때는 y 콜 x y 교점밖에 없다 이거잖아. 어떻게 구해? 교점 x 할 때 어떻게 구해? 두 그래프의 교점. 아 이게 y는 x랑 y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교점이니까 x. 그래서 응? 이렇게 하면 3. 그렇게 하면 돼. 네. 잘했어. 그렇게 하면 돼. 네. 잘했어. 네.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네. 그래도 더 좀 이렇게 약간 얼렁뚱땅 느낌이 좀 있어. 네. 완벽하게만 끝냈죠.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너의 고갈된 체력을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거? 게이지 쫙 올린다 그러지. 네. 그렇게 되게 만들어줄게. 네. 널 위해 준비했어. 공부하다가 지칠 때 있잖아요. 네. 공부할 때 자기 몸은 또 자기가 챙겨야 되는 거잖아, 그치? 네. 힘들 때마다 내 생각하면서 하나씩 먹어? 네. 먹어! 에너지 빵짱인 상태에서 또 다시 공부하고 이러면 되게 좋으니까. 맛있는데요? 그치? 힘이 좀 나는 것 같나? 네. 어머니, 아버지도 좀 힘드신 것 같으면 하나씩 권해드리고. 네. 그리고 원점에 대하여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분의 45. 0일 때 이 그림이라는 얘기는 2. 그래요. 내일 시험 잘 보고 사랑해. 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아이. 자,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 드디어 성적을 공개하는 날이 됐습니다. 아... 자, 오늘 이런 학생은... 날이 제일 기쁘죠? 올 것이 네. 왔습니다. 딱 보니까 정승재 쌤이군요. 얼굴이 흑색이에요. 야, 너무 궁금하죠. 정승재 쌤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긴 합니다. 보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엔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하죠. 아우, 언제나 결과가 전부죠. 결과가. 아니 우리가 결과 보려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만. 결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슬슬 나도 그냥 넘어갈 뻔했네. 사실 진도가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네. 범위가 너무 많아요. 시간도 말도 안 되는. 너무 말도 안 되는. 1학기 기말고사를 딱 1학기 과정만 가지고 보거든요. 보통 그렇죠. 이번에는 전범위를 봤어요.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학교에 한 4배 되는 거. 4배 되는. 저도 초기 좀 있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저는 정말 40점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번에 할아버님이 이걸 보시고 의대를 그냥 저는
그냥 내려놓으시고 시원이가 정말 행복한 길을 걷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 선수 안 오히려 와서 아, 오히려 좋아. 어, 그냥 나는 차라리 돼. 나도 하차하고. 사상 초유의 사태. 할아버지한테 멱살 잡히고. 아, 내가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 왜 당신 때문에 멀쩡히다 학원 그만두게 해가지고 어, 애 배우는 거 흐름 끊냐고. 시원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자, 최종 성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중간고사 수학 점수는 40.2점. 부탁한 목표 점수는 기말고사 수학 점수 60점이었습니다. 20점. 진짜 빡세긴 하다. 자, 누가 갖고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야? 아~ 이걸 얘한테 준다고? 그래서 미미미누가 같이 하는 겁니다. 갑니다. 소나. 진짜 빼저런 거야 진짜. 무슨 마 마. 어 뭐야? 오 나 모르겠어. 아니야, 했어. 가서 봐요. 그리고 나 너무 궁금해. 아 이건 진짜로. 봐보자 진짜. 난 안 봐야지. 아 근데 나는 또 아. 60점만 넘어. 나도 너무 같이 부담스럽다. 65 예상합니다. 65. 나는 68. 68. 어머 저 표정 너무 싫다. 네. 이게 AI야. 어디 수용된 건 아닌데요? 도전해 주죠. 탈옥하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선생님 진짜 네. 애 많이 쓰셨어요. 예. 할아버님도 만나시고. 아, 나은혜진님이 진짜 연기자가 맞으시구나. 아, 아, 이시연 도전학생의 최종 성적을 네. 공개합니다. 얼른 4.2점. 힘들긴 해요. 그러니까 나오면 진짜 대박. 60점 나오면 기적이다. 아... 나오면 진짜 대박이다. 60. 어우, 이제 안 나오면 어. 48 뭐 이래도 돼요? 아니, 48도 오른 거지. 아. 아... 오른 거죠? 오른 거죠.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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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다행이다. 이런 된 거 아닙니까? 모두가 좋은 거 아니에요? 어, 진짜 다행이다. 야, 근데 진짜 대박이다. 자기 주도 학습이 의미가 저... 있다는 걸 증명을 본인이 진짜. 해낸 거고 수학이 61점에 네. 더 중요한 건 주요 과목 점수가 다 올랐다. 아, 뭐야? 국어가 28.3점이었어요. 어, 맞아. 뭐야? 61점. 뭔 점수가? 영어도 65점에서 70점. 아, 전부 다? 어머, 뭐야? 국영수가 다 올랐어. 그러네. 뭔가, 그러니까 네. 그게 자기 혼자서 하니까. 그렇지. 뭔가 자신감이 그렇지. 생겼나 봐. 너무 놀랐다. 네, 와. 와.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선생님께 처음으로 제대로 된 수학 공부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제 첫 번째 수학 스승님이에요. 감사합니다. 티처스 덕분에 시연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시연이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평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티처스 사랑해요. 사랑해요.